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아, 천일이야? 전에 우선 설명드리자면 전에 뭐였죠? 이게 중립영웅들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넘겼거든요. 과정에서 살레온이 다운이 됐어요. 살레온이 이제 아웃이 됐고 제가 중립영웅이 너무 안 나와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넘겼는데 게임 좀 개판이 되는 바람에 제가 하기 싫어서 계속 안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고 이거 해야겠죠? 중립영웅이 안 나오는 게좀 크네. 그냥 마블 한다고 생각하고 정복하면서 밀어버리겠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어떻게 되지? 하이어즈밴은 전쟁 중이야? 그냥 해야겠어. 노잼 됐네. 아니 전 버전만 해도 좀 많았는데 바로 0점 지금 뭐죠? 3.9, 3인가요? 3.9, 2 버전만 해도 많이 나왔는데 버그 같죠? 안 나오니까 내가 좀 걸렀었거든요. 좀 이제 쿠알리스를 먹는 재미로 하는 게임인데 안 나와버리네. 하다리 한번 얹자. 그냥 성부터 해서 차근차근 한번 때려보자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때리기 좀 아쉬운 단계가 와버렸네. 일단 붙어보고 생각하자. 조금 교환해. 교환해서 빼. 노래가 왜 이렇게 큰거 같지? 잠깐만요. 공병 21이면 그렇게 안 아플 텐데. 의외로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들어가는 거 봐라.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데도 있었죠. 볼까? 좀 심각하다, 야. 혼란. 잠깐만, 야. 논란거리 정도 아니잖아. 약간 이제 음식도 필요하고 보충할 게좀 있네. 이거 이 나라 망했는데? 나 그냥 배신 때리고 다른 나라 붙을까? 이 나라 개망했네. 나 솔직히 즐기려고 약한 나라로 일부러 간 건데 이 지경 되면은 김 빠지거든요? 재미 보려고 약한 나라로 일부러 온 건데 걔가 없잖아 지금 중립 영웅이. 그러면 뭔 재미로 하냐? 약한 나라에서 약간 하면서 중립 영웅 빨아먹으면서 약간 키워나가는 그 재미로 하려고 그랬는데 중립 영웅 자체가 지금 없어. 얘랑 친하죠? 다행이다. 어떻게든 뭐 살려놔야겠지? 살레오는 이제 뭐 아웃됐으니까 별수 없는 거고 제국이랑 파이어즈밴은 전쟁 중일 거 아니야? 둘다 어떻게 둘다 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블 자체를 이제 재미로 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임이 새 게임을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스카이림 마블이 같이 돌아가야지 이제 조회수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다른 게임도. 그런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건데, 야, 너왜안 닿냐, 데미지가. 내가 깃발을 안 꺼놨구나. 근데 약간 이제, 그래서 약간 재미를 볼수 있는 선을 딱 그어놓고 하는데, 그 선이 꺼졌어. 이제 힘들어. 그냥 마블은 안 돼. 너 많이 했다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냐면 마블 스카이림을 중간에 섞어서 하면은 이제 다른 종합 게임 영상을 해도 이제 보던 분들이 한번 들려서 오기 때문에 한100 정도 나오거든요. 다른 게임에도 100명은 보는데 지금 저번 영상 보니까 20이거든요. 낙차 커. 큰일 났어 이거. 아이 좀 싸워봐.
아 근데 저번에 진짜 잘 됐었는데 쿠알리스 막 먹고 어떻게 그게 실패했니? 그게 빠꾸 같더냐. 아 진짜. 아 저번 거에서 이어서 갔으면 진짜 재밌게 끝까지 다 했을 텐데. 솔직히 그 공성 밀리는 것도 어떻게 통제했을 텐데 쿠알리스 안 나오는 게더 크지. 쿠알리스 나오면은 난 무한 성장인데. 이거 그냥 중립용 다 무시하고 일단은 나라부터 재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립용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없다고 칠게요. 중립용 자체가 신랄하다 신랄해. 그냥 살려면 하자. 살려면 망했잖아 뭐. 어쩔 건데. 펜더로 쓸 건데 살려면 망해버린 게좀 크다. 부활 안 되나? 얘는 왜 이상한 애들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국이랑 전쟁 중 아닐 때는 붙으면 무조건 털리거든요. 기도해야 되나? 아무것도 못해. 야, 700명인데 씨발. 잠깐만. 야, 왜 저렇게 큰 까마귀고 많이 들어갔냐? 야, 근데 이거 한번 부딪혀 볼만 할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 잠깐만. 야! 아, 씨발로. 아, 야! 야! 이럴 거야? 그냥 나좀 내버려 둬. 하기 싫어지잖아. 지금 약 물고 하고 있다고. 어? 잠깐만. 일단은 이동해봐. 아, 밥이 없어, 야. 아, 이거 진짜 태세 정비하는 데만 한 세월이네. 나라가 개꿀이니까. 이거 배신 때리는 건 솔직히 너무 좀 그렇고. 뭐라도 해놔야지. 아, 도적들만 잔뜩 있어, 하여간. 가. 살레온이 나오든, 군단병이 나오든, 상관없을 거야, 제국이 나오든. 빨리 가서 다 밀어버려. 완전히 이제, 아, 정하자,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지. 나중에 이제 유동적으로 할것 같으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아예 레이브스톤으로 좀 패다가, 결정하는 걸로 일단 레이브스톤의 불씨를 살려놓고요. 살려놓을 수 있을까?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내가 너무 시간을 버렸어. 강대국인 상태로 오래 지나면은 힘이 완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틀이 같이 전쟁해서 어떻게 미는 건 몰라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포인스브룩부터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 먹는 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거시기 하죠. 왜냐면 포인스브룩은 불태워놓으면은 우리나라 애들이 먹을 테니까 일단 어떻게든 인공호흡을 해놓고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아 아, 잠깐만. 용병 고용도 해버려? 아, 돈이 없지. 뇌좀 굴려보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좀 써보자. 이번에는 시간을 많이 돌렸더니 돈이 좀 남긴 하네. 용병을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못 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병사 수를 유지하면서 사기를 유지해주면서 질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자. 심각하다 심각해. 레이브스톤 왔죠? 아뭐 저런 식으로 이제 살레온 애들이 다올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나라로 안올 거예요 아마. 땅이 없으니까.
저런 애들 가끔 오는데 아예 안 보낼 순 없으니까 가끔 오는 건데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등집사냥꾼으로 왜 했지 내가? 몰라, 가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개판인데 이거? 땅이 너무 없잖아. 인간적으로 알아서 소문 쳐야 될거 아니야. 짜증나네, 살짝. 살짝 짜증난다. 왔다리 왔다리. 제국한테 가겠지. 여기서 뭐 먹겠어. 제국이 안 싸우면 일로 올것 같긴 한데 싸우겠지 설마. 할 것도 없는 제국도 이제. 아, 기병 척후병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척후병을 해 그럼 아싸리. 척후병 눌렀나봐 실수로. 가져 제국으로 지금. 오히려 기회죠 그러면은. 중간에서 영주라던가 찌꺼기를 좀 제거해주다가 이런 거 하면서 시간 플러스 레벨링 경험치 약간 돈도 살짝 보충해주면서 병사치를 올려주고 지금 이 커트라인 넘었잖아 레벨 올릴 수 있는 거. 아이고야. 잔잔하게 가보자. 원래 위기 상황에서 해야 더 재밌기 때문에 게임은 밸런스 조절해야지. 그냥 하면 쉬우니까. 그래. 내 생각에 길게 가야 돼. 코알리스가 안 나오니까 더 길게 가야 돼.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설정이 어떻게 모르고 생겨서 나중에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나만 안 나오는 거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이 천일린 시점에서 이미 나왔어야 되긴 하는데 모르지 않아 또 그거는? 제작자가 이제 초반에 코알리스 먹으면 재미없다고 그렇게 막아놓은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천천히 해보자. 이미 천일이지만 신비사님 거 놔버리고 밥부터 구해야겠다. 야, 그거 잠깐만요. 진정해봐. 약탈 좀 적당히 해, 이 새끼야. 보급품 구해야 된다고. 턴에 넘어서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살짝 힘들다. 부장 세대병 어딨어? 부장 세대병 35짜리 된거 아니잖아. 3짜리 됐을 거 아니야. 제국 세대병 됐겠지. 한번 부딪혀. 더 늘어나면 힘드니까. 아, 인간적으로 큰 까마귀 좀 많이 거슬린다. 50명이나 있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가자. 붙어라. 내가 잘 때려야지 뭐. 솔직히 큰 까마귀만 제거를 해두면은 하위 병종이 좀 많으니까 하위 병종이라고 하기엔 좀 상이긴 한데. 야,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나 사운해야 돼. 개싸움 했다. 큰일 났다. 나좀 죽여줘. 죽여줘, 빨리 죽여줘. 빨리 죽여줘. 그렇지, 그렇지. 해야 돼. 야. 갈 뻔했네. 흥까막이 얼마 주고 14명? 많이 주겠죠. 이 정도면 되죠. 보충은 12명만. 쟤좀 거슬린다. 일로 돌아가야겠다. 환영하는 친구 카베라. 정도성 노하다 어디까지 한 거죠? 하도 오랜만이라 기억 안 나는데 하지 맙시다 그냥. 모르겠다 나도 이제. 어차피 하려면 멀었어. 전쟁만 하다가 정품성 생기겠어 이거. 여기쯤 있었겠지 뭐.
너무 오랜만에 켰어. 2주 만이지 않나 거의? 다 까먹었어? 아, 여기 뭐 들어왔다? 아, 정성송 해서 들어왔나봐. 근데 파이어즈 베인이 들어왔냐, 미친 게임이. 그만큼 하는 것 중에 소용없잖아 그러면은. 사기 떨어진다고. 야, 저건 나 함정이야, 함정. 하루가 지났어? 버터사 그럼. 어거지로라도 사. 큰창 까마귀인지 나발인지 빨리빨리 제거해서 뚫고 가야된다. 파이어즈베인 너무 물리력이 센데 지금. 어떻게 되겠지 뭐. 고병 위주로 올려서 빨리 가보자고. 상기병정 위주로 죽으니까 아... 좀 심각하게 세긴 해. 너무 세. 물론 하위병정이 보충되는 그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작업을 계속 걸다보면 어떻게든 깎아내긴 하는데 심각하지. 밤에 싸워. 그나마 밤이 더 세겠지. 가자. 내가 옆으로 가서 때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죽자. 교환할 수 있게. 그렇지. 죽고 구도를 좀 보자. 아직까지 거의 1대1이야. 하위병력 많아. 까마귀만 잘 제거하면은 이거 그냥 빼야겠다. 6명 죽이고 후스카를 2명 크죠. 도끼 3명 크죠. 하위병력은 거르고 일단 이런 식으로 깎으면은 각이 나올 것 같긴 하다. 10명 죽은 건 좀 큰데 어쩔 수 없지 뭐. 내 운명이지 뭐. 갔다 오자. 하위병정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등급 그런 식으로 교체를 계속 해주다 보면은 아마 먼저 꺼지지 않을까 쟤네가? 동맹만 안 맺으면? 동맹 맺고 이제 보충을 해놓으면 내가 거기서 힘들어지는데 안 그러겠지. 야 저거를 먹네. 더럽게 없네. 큰일났네. 어떡하냐. 알아서 지킬 수 있지? 야 제국 너무 밀리면 안 돼. 제국이야. 22명은 좀 큰데. 22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경치 빨아야 된다. 나는 빨리 죽는 게 좋고. 멈췄죠? 아 이번 포위는 약간 벽이 낮을 것 같은데 내가 우리가? 한 번 더 올려주고 무장보병 눈단병까지 올려야 되는데 아 시간이 없다. 넘겨주고 그렇지. 최대한 이제 깎아내면서 큰창 한 대라도 때려. 그렇지. 한 명이라 더 적으로 최대한 끌어주면서 뒤쪽으로. 그렇지. 붙여놓고 와 잘 붙었다. 야 3일 좀 늦었고. 힘들 뻔했어. 6명? 야 기사 몇 명 있길래 계속 죽냐? 후스카를? 후스카를 별명 없었잖아. 후스카를만 까줘도 이득이지. 어. 기사 몇 명 있는데? 기사 30명 있었어? 아, 개 쓰레기 게임이네. 아, 야, 잠깐만, 30명 있었어? 못 봤는데 나. 아, 고통의 펜돌이야.
아,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 코알리스가 안 나오는 게더 크긴 하네. 빨리 가자. 빨리 작업하고. 저거 작업한다 그런 거 세네 번은 얘기한 거 같은데 계속 중간에 끊어서 진전이 없어. 빠르게 올려주자. 아직도 쟤네가 나와 살려오니? 리리아는 지킬 거 같냐? 뭐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경우냐? 치워봐. 군단병 빨리빨리 양산해서 리젠 역으로 밀어야지. 사기가 좀 밀릴 것 같은데? 잘 싸워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기사를 못 죽이는 게 크네. 30명이나 있을 줄 몰랐네. 있어도 한 10명, 20명인 줄 알았지. 지금에 이뤄선 이제 기사가 하위병 중 애들보다 센 건데 그럼 아 많은 건데 그쵸? 큰창그 36자리보다 40자리가 많잖아요? 좀 힘들지 그럼. 아 무슨 200원이나 받아먹어 걔 같은 거. 짜증 확 나네. 500원 정도면 괜찮다. 한번 밥 한번 때리고. 그렇지. 가는 길에 그래 업글 됐다. 위태위태한데. 방해만 없으면 좋겠는데 딱.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솔직히 400명이 나올 테니까 끝까지 나오겠지? 400명이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갈릴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양이 많으면은 공성 할 테니까 수성만 잘하면 된다. 아, 나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여줘 빨리 죽여줘. 죽여줘. 잘했어. 30명. 아, 왜 이러냐? 아, 여기 보고 그냥 다운해야겠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위험하네. 큰창 까박이 6명. 용병 7명. 후스카를 3명. 무장도끼 3명. 많이 잡았죠? 확실하게 뚫어내고 있어요. 그쵸? 공병이 120명이고, 120명이랑, 뭐, 저거 100, 100, 100, 저런 애들 지금 베이스고, 상위 병적은 많이 까버렸으니까 무장공병, 도끼병, 도끼병도 별로 없네. 사실 큰 까마귀만 제거하면은 상위 병적 없는 거죠. 근접. 이거 계속 이렇게 싸우면 이득 본다. 이제 이득 보는 구간으로 넘어간다 슬슬. 지금까지는 아직 큰 까마귀 여러분, 큰 까마귀 창, 큰 까마귀 창 기사단이 아직 더 나올 때니까 지금 좀 힘든데 이대로 밀어붙이면은. 비율이 바뀌면서 해돌 날이 올 거야. 리리아만 지켜줘 제발. 아못 지킬 것 같은데 쟤네? 아 제발 밀리지 마 제국. 제국 밀리면 훅 간다고. 리리아를 막아주면은 우리가 약간 이제 여유가 생기거든요? 한번 밀리면은 재전을 하더라도 좀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슬란디를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올 만한 방도가 딱히 없어. 데려오는 사이에 이미 복구해. 진정해. 나 그래도 120명이야. 가자. 군단병 하나? 그러지 마. 빨리 올리자. 너무 다운이 많아서 이거 조금 찾 어어어 아 뺏겼어? 아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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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 간다 제국 간다 확인하자 어차피 좀 시간 필요해 나아 제국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지?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닌데 파이어 주변 상대로 제국도 큰데 지금 제국은 임모탈이 처음부터 있잖아 근데 이 정도라고? 못 봤는데 이건? 제국도 많아, 엄청 많아.
드셔르랑 설마 협공 나오고 있나? 아, 파이어즈맨 너무 혐인데. 제일 큰데 지금. 와, 매트나임 미쳤네. 음식이 필요할 것 같다. 바쿠스랑, 아, 야, 잠깐만, 이거 망했잖아. 아, 야, 뺏기고 넘겨준다고? 미쳤네. 이러면은 못하지, 못 막지, 야. 막을 수 있냐? 힘 축축해 놓은 거 있냐? 없다고 보는데 난. 군단병 넷 올려주고. 하룻밤이 더 필요한데 나한테는. 때리고 나서 저걸 화평 맺는단 말이야? 어, 나라를 두 개로 가르겠다 뭐 이 뜻이야? 아, 저건 좀 과하잖아. 흠까마귀부터 해치우자. 일단 보병. 좋아. 자, 앞에 봐. 그냥 괜찮아지? 저렇게 개싸움 해버리면 원걸 지원 받기도 어렵지. 맞고. 9명 다운하고 40명. 8명 잡았고 저거 상위. 슬슬 풀릴 때가 됐는데 흔까마귀가 너무 압력이 크다. 흔까마귀 압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 저거 죽지도 않아 쟤네. 작은 창문 없애면 이제 내 생각엔 저 25마리 저것만 제거하면은 밀거든요? 근데 지금 병종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없네 이거. 아, 큰일 났네. 아, 야, 온다. 저분들 온다. 야, 어떡할 거야 이거. 바로 오는데? 이겼으니까 바로 왔겠지. 사실상 이득이 없는 전투기 때문에 병사를 까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날아가는 전략이거든요. 제발. 평소 침묵 해놓길 잘했어. 그나마 보충 빨리 된다. 이 정도만 하고 올라가. 아직 살레온 나오네 저기. 이렇게 저를 가까우면 치지도 못하죠. 위험해. 헷갈려. 아, 헷갈려. 오, 야야,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색깔 보고. 아마 여러 명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야, 370이야? 어, 땅이 많긴 한가 보구나. 잠깐만, 야. 야, 130이야, 이래도. 광전사가 맞네. 어, 접이 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두 명이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잡아도 답 없지 솔직히. 지금 명주가 몇일 텐데 나라가 하나 다운됐는데. 쉽고 쟤네 잡는 게 최고인데 지금 재생이 안 돼 있으니까. 백풍전 한 판만 뜨자. 딱대. 공병 몇이야? 17 보병. 따라와. 내가 비율이 더 꿀린다 이거. 병지도 내가 더 높겠지. 숫자 비슷해도. 지금 몇 명이니? 11명? 아, 제국이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밀린 시점에서 바로 파평 맺어버려가지고 지금. 아, 이거 이번 회차 많이 말아먹는데 나? 때로 안 풀리는데? 저렇게 바로 맺을 줄 몰랐지. 야, 이거 심각하다. 어, 사실 저렇게 바로 맺기 쉽지 않은데. 진짜 질질 끌며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험한데 너무. 어떻게 좀 밀어봐. 어차피 맞을 창을 약한 애들 맞았으면 이득이지. 가서 밀어. 포로가 없는 게 좀 흠이지만
버티면 이긴다. 기사들도 있고. 높여봐, 높여봐, 다 높여봐. 아, 기사가 먼저 오는 건 혐인데. 야, 이거 위험한데? 야, 야, 저렇게 붙어버리면 안 되지. 기병이 오고 할보드가 와버렸네. 지원도 받으면서. 아, 심각한데? 바꿔 하자. 남는 건 내가 더 남는데. 나도 뒤가 있어야 되니까. 아. 진영이 좀 안 좋았네. 아, 너무 막 하는데. 아, 이러면 안 돼. 한전투를 열심히 해야지. 날 따라온다고? 후회하실 텐데. 저거는 알아서 막아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순 없고. 가자. 아, 아깝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지. 빨리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지. 태국도 빨랐고. 궁병 유지잖아. 보병이랑 기병 잡아서 돌진만 하면 된다. 진영 잡기 전에 빨리 가자. 퍼지는 거 봐라. 하이지 당기기 전에 붙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뭉쳤고 쟤도. 그렇지. 어, 기병 왜 이렇게 많냐? 궁병 많았는데 전에. 어, 뭐 왜 이렇게 된 거야? 어, 끌어주고. 그렇게 상위 병종만 있진 않네. 아하, 좋아. 어때? 교환 되냐? 교환 할만하지, 솔직히, 이거. 어. 보병만 밀면은 잡는데. 잘 밀어봐. 모르겠어. 너무 버벅여.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난 뒤가 있으니까, 뭐, 여기, 궁병 라인까지만 침범하면 지원도 없고. 그렇지, 잡았네. 아슬아슬하게. 타이트하다 좀. 그렇지. 그렇지가 아니라 저기구나.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 밀어봐. 군단병 힘 좀 내봐. 기병 너무 못 잡아. 두 밴데 지겠어 설마. 양심 있지. 그렇지. 그렇지. 저 누구냐. 여기 느린데 되게 잘 싸운다. 그렇지. 여섯, 두 명? 그렇지. 잡았고. 작은 거 하나 잡았고. 사기 먹었고. 돈 먹었고. 돈 먹은 건 좀 좋은데? 아무리 정산할 데가 없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가장 큰 문제인데. 돈은 먹었으니까. 놓친 건 좀 혐의네. 운이 너무 안 받는 거 아니니? 포인트인데 없지? 있으면 여기가 됐겠지? 안 됐고. 한번 쳐줄라나 본데. 양심은 있는지. 야, 어느 나라 상관없으니까 파이어즈베인 좀 때려줘야 돼. 세시라가 망하더라도 내가 있는 나라를 살려라. 아, 그만둬. 보급품 가져가고. 야, 지들밖에 살 데 없다고 비싸게 받는 거지? 개 같은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 돈 얻네? 좋아, 가자. 가자가 아니지. 120까지 채워야지. 아, 빡시네, 이거. 근데 저렇게 커질수록, 애매하게 조금씩 커질수록 협곡 받을 때가 많거든요? 얼마 안 남아서 저렇게 살아 숨 쉬면은 가차 없어. 아, 야, 정갈 암살.
저게 닿, 야, 저게 닿는다고? 뒤에 있는 애가? 샤브르가? 씨. 2,500원? 깜짝이야. 진정 좀 해봐. 그거 해야겠는데? 진심으로 센 놈들 데려와야겠는데? 잘하면 자투까지 잡아야겠어. 길게 보면은 자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힘 뭐, 몇이야? 아, 글씨 때문에 뭐 25? 힘 찍어야죠. 당연히 당기는 거 찍어야겠지. 아, 기억 하나도 안 나네. 뭐 찍으려 그랬는지. 신대 뭐야? 47이네? 검투사? 설마 제국이 치겠어? 눈치가 있어야지. 제국 치면 망하는데, 게임 그냥. 확 말아먹는데. 제국 치면 빈장 확상하지. 아, 자투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어. 저럴 거면 때릴 가치도 없죠, 정도면은. 화요지베인을 왜 데리고 있냐 하필이면. 야, 쟤 진짜 오지게 먹었네. 야, 이거 위험한데? 보충할 데는 없고 소비는 많고 큰일 났어. 제가 이번에 20안 찍으면 못 때리죠? 그 정도죠? 그런 거 잡지 마. 아, 그런 거 건들지 마. 그런 애들 건들면 안 된다고. 어차피 내일 밤이면 나 15레벨 다 올라간다고. 중간 병종에 올릴 거 없는데. 나 잠깐만 전화 온다. 잠깐만요. 아, 잘못 왔나 보네요. 끊어졌네요. 잡아봐. 700 그거 빨리 때려야 되는데, 지금 며칠을 허비했는데. 이거 하루라도 잘 허비하면, 잘못 허비하면은 못 때리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아우. 우리 다 마시자. 아씨. 어때? 3명성의 사기? 이벤토리? 좋아. 괜찮게 나왔네. 데려와야지 얘네라도 먹고 살라면은. 하루만 더 줘. 후스커를 넷에, 도끼병 넷에, 큰 용병단은 하위 병정만 조금 늘었네. 아, 나 저거 걸렸으면 진짜 피눈물 났겠다. 아, 빨리 이동시키자. 여기서 설마 계속 있겠어? 오늘 밤은 지나야 돼. 제발 오늘 밤 쉬지 말아줘. 제발 진짜. 아, 있냐? 아니야, 뭐냐? 강도 다냐? 레슬리. 민첩. 15까지만 찍자다. 당기유님. 활로를 열어야 돼. 활로를 열어야 한다.
활로를 열어라. 8명만 까면 된다. 아까보다 8명 늘어 상위병 쪽은. 최상위는 8명은 깔 수 있어. 8명 플러스 알파로 까지 무조건. 기사를 내가 하나로 죽이고 가고 싶은데. 빨리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아, 바로 죽어버렸네. 야, 나 장비가 있는데 61은 심했잖아요. 오, 야, 왜 이렇게 밀리냐? 이건 좀 과하지 않냐? 그래, 우리도 빨리 잡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개싸움하는데. 그렇지. 첫 돌진에 손해를 회수하죠. 아, 잠깐, 큰일 났겠는데, 이거? 어, 잠깐만요. 괜찮지다. 기사 8명 좋지. 후스카를 3명이면 4명 중에 3명. 8명 너무 좋지. 이거 많이 할 만했네. 17명이네. 좋아. 저것만 다 물러나면은 화평만 맺지 마. 그냥 아싸리 맺지 마. 그냥 멸망하던가 싸우던가 계속해. 그냥 조금이라도 활로 열어야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 580이야? 280이면 붙을라 그랬는데. 280이면은 놀도록 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깝네. 아이고, 아, 이게 아니지. 침묵 해독을 잘했네. 리리아 뺏기는 거까지 계산에 넣진 않았는데, 솔직히 뺏길 정도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버틸라 그래서 버틸만 했어. 근데 뺏겨버렸네, 저거를. 그다음 7명 보충되는 속도보다 지금 죽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루라도 더 버텨줘야 됩니다. 아, 쟤 색깔 왜 저러냐고, 자꾸. 헷갈리게. 빨리 가. 만. 보급할 수도 없다. 야. 아, 이거. 심각한데, 쟤 계속 말톱 받고 있으면은? 하루 더 주면 안 돼. 힘들어. 아이고. 야. 가, 잡자, 쟤. 그건 아닌가? 저리 가. 어그로 끌렸죠? 가고 있죠? 반응해서 바로 도망간다. 아주 급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군단병 15명 회복했으니까. 빨리 들어가. 바위로 가서. 어그로 끌면서. 어그로 끌면서라 그랬는데. 한대 때릴라 그랬는데. 또못 써버렸죠? 그렇지. 빨리. 다 잡아버려. 둘러싸. 그렇지. 70까지 넘어가는 거 오버하고. 도망도 가야 되니까. 큰창 3명에. 까마귀 7명. 까마귀 7명이 남았어? 후스카르는 완전 다운이지? 이틀이었잖아. 그래, 단순해졌죠, 지금? 이거 기사 15만 잡으면은 상위공정 없어. 이거 계속 밀면은 순식간에 밀수 있어. 아, 제발 진짜.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서프라이즈 하지 마. 놀라잖아. 밤에 쳐들어오지 말라고. 아, 어떡하냐. 쟤네도 여기까지 오긴 좀 멀긴 하지. 전쟁을 지금 왜안 오는지 모르겠어. 한방 모으고 있는 건가? 혹시 뺏기고 있네 여기 이미? 불안한데 올만하거든요, 사실? 쟤네 입장에서는? 나 오늘 예상이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예상한 건다 똥이야. 침묵하자, 빨리. 밀어. 군단병 빨로 지금 밀어야 되는데. 큰 잠깐만, 기사 15만 잡으면 이제 내 예상이죠? 기사만 잡히면은 라인은 밀리지, 확 밀리지. 기사의 그 압력으로 지금, 방어력 빨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레벨과. 기사만 없으면은 그냥 훅 가는 거야. 저거 줄어들수록 점점 안 죽거든요? 하위병 중에 섞여서. 이거, 요거 말이야. 이리 와! 어디가? 군단병 누가 거기, 야, 너 뭐냐? 야, 너가 싸워. 뭐 하는 거야? 아, 미친놈이네, 이거. 제일 센 놈이. 빼줘야겠다, 저거. 안 되겠다, 쟤. 양심 너무 없다.
잡아, 뭐 어딨길래 이렇게 못 잡냐? 그렇지. 야, 이거 한놈 있었네. 한놈의 거 저거.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알리사 힘내자. 힘내라 힘내라. 알리사 단피 포럼 주자. 안센, 안센 좋죠. 힘치고 해야지. 기공 하나랑 타임을 줘야 되는데 타임을 줄 수가 없네 이거. 일단 한손 줘. 포럼 나중에 올려주고. 다 포럼으로 바꾸자. 나중 가서 장비 나오면은 안 죽으니까 좀 아예 안 죽는 거 아니고 좀안 죽으니까. 아 이거 조심스럽네. 오늘 한층 조심스러워. 빨리 보충하면서 한 바퀴에 두 바퀴만 더 돌려주면 될것 같은데. 카베라 23. 카베라도 벌써 이렇게 높아? 너이 정도였니? 장기님, 카베라 수준, 미늘장병, 군단병, 빨리 올려주자. 혀가 다 꼬인다. 빨리 가자. 활로를 열어야 된다 지금. 제발 화평만 맺지 마, 진짜 제발. 이번 거 보충하고 돌아갔는데 화평 맺었었거든 저번에는. 보충하고 돌아갔는데 안 된다.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지금부터 이제 교환비 나오는 시대야. 저 먹는 것도 진짜 꿈이 아니야. 진짜 가능한 일이라고. 제발 버텨줘. 왜 이렇게 안징집되니? 사교도 있는 데인데 여기는. 저것까지 한번 먹고 빨리 가자. 지금 우리나라 작살나고 있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일로 가. 여기로 가. 여기서 잡히겠어? 나 그러면 산에 응거해야 돼. 쟤네까지 망하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응거나 해야 돼. 건병. 잠깐만. 야. 빼. 율리야. 알지, 율리야. 열심히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율리야. 잘해야 돼. 제발 공격 안 당했기를. 별로 안 때려. 때리기 좀 애매하지. 너무 적으니까 힘을 좀 써야 되거든요. 아, 저런 데는 상관없어. 입장에서도 불편하지만이. 하루만 더 주면 좋겠는데. 아, 하루 더 받기 힘드네. 아예 도망가자. 아, 저거 하필 이렇게 오냐. 야, 여기 알짱 된단 말이야? 양심 어디? 가서 바로 들어가자. 아. 안 찼어, 안 찼어? 뒤져서 노는. 제발 아무도 오지 말아주세요. 중간에 그거 보고 개 깜짝 놀랐다. 저 초록색 보고 진한 거. 찐하다는 걸 인식해서 다행이야, 내가. 빨리 나 죽여줘, 빨리 죽여줘. 그렇지. 교환비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아, 근데 꿈이었나? 아니야, 나오잖아. 아, 위험하다. 아, 위험했다. 3명에 9명에 30일. 아, 이렇게 교환하면 안 된다고. 3명은 안 돼요. 5명, 6명은 해야죠. 야, 도루묵이잖아. 15이잖아. 갔다 왔는데 나는. 줄긴 했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줄긴 했어, 그래도. 나 죽은 사람 적었고. 아, 이슬란드리야? 이슬란드리면 우리 편이지, 사실상. 나랑 침묵인데.
그렇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야야야 웃기지 마 야. 이거 이기죠? 놀돌이 있으면 이기죠? 놀돌이 대기해 대기해. 야 놀돌 대기해. 놀돌이가 내가 통제하면 이기지. 무조건 이기지. 놀돌이 전투력이 쟤는 두배될 텐데. 지금 몇이야? 아 잠깐만 이거 보병도 활 쓰지? 롤도르는 생각보다 약한데? 귀족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귀족의 힘을 보여줘. 달려오는 애들만큼 먹기 좋은 거 없지. 나도 활 쓴다. 그리고 내가 활을 쏘겠다 이 말이야. 뭉쳐 뭉쳐 뭉치면 이긴다. 뭉치면 산다. 공병 지원 없다.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뭉치면 산다. 교환비 잘 때려야 된다. 놀돌을 믿어야 놀돌을 믿어. 놀돌의 스펙을 믿어 나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투처럼 부딪혀서 얘네. 자투보다 세겠지만 창이 없으니까. 모른다 이거. 이거 이겨서 야 380인데 380이었던 애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몰라. 경험이 끝내주죠. 그렇지.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미는 야야야 놀돌을 근데 많이 다쳤으면 나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지면은 그냥 아웃이다. 아예 아웃이다. 그냥 뭐 여태까지 한거다 날라가는 거야. 하지만 해야 된다. 하지만 해야 된다. 나 보병 위주인데 이기겠지. 제발. 제발 이겨주세요. 놀도르 제발요. 놀도르 가능하죠? 놀도르 가능하시죠? 놀도르인데 가능하시죠? 가능하다. 가능하다. 놀도르다. 야, 놀도르지. 놀도르가 이렇게 셉니다. 개 사기꾼들이죠? 쟤는 하위병종 존까지 내려갔다. 놀도르 하나 잡는데도 힘들걸? 저병적이면은 빨리 돌진해서 다 밀어버려. 말 봐라. 저게 말인지 재규어인지 모르겠다. 야 뭐냐 너는? 레살다이런이니? 아니지? 순찰자구나. 우리 군단병이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얘네 빠꾸 할때 놀도르가 쏴주고. 야 압살이다 압살. 야 이런 싸움이 가능하다니. 두배 차인데 두배 차인데 압살 좋구요. 먹는 것도 많겠는데 센놈 잡아서. 나 만피 상태였을 때도 쟤네 힘들거든요. 180이면은 다섯 명 죽었어 나. 혹시 포로 없냐? 꽤센 놈인데. 야 놀도르 빨로 잡았네 이거를. 놀도르가 짱이야. 23 명성 21 사기 보충 잘 됐구요. 특별히 풀어주겠네. 너 하나 잡는다고 변할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너 쟤네 그냥 팔아야겠다. 아, 야 이거. 야 바로 들어가면 되겠는데. 중장병. 자투 넣어야 되나? 자투 솔직히 약한데. 군림자군도 해병대. 장궁병. 내야겠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너이 정도만 해. 하위병 좀뺄 정도 아니야. 30짜리는 약하니까 뺄 정도 아니고 바로 비빌 수 있겠다. 야 대박이다. 회복만 하면은 회복이 안 되네. 나 지능 30 찍자 그냥. 아, 내가 3인 거에서 지금 받는 거였어? 항주 치료를? 그럼 안 되지. 상치 무조건 가야지, 그럼. 상치 6이네, 그럼. 아, 이렇게 낮았어, 나 상치? 아, 잠깐만, 나. 밥 필요해, 밥 주세요. 야, 잠깐만, 꺼져, 야! 잠깐만, 야, 금방 돌아가긴 이미 멸망 주지, 뭘 돌아가.
몰랐네. 그냥 다 갖고 있어. 썩어 문드러지던 말던 다 들고 살아. 근데 생선을 왜 갖다 줄라 그래? 아주 다 갖다 줄라 그래 아주. 600원 좋아. 가자. 아, 80명이야? 씨. 야.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아, 이거 힘든데? 위험한데? 아, 왜 걔네랑 싸우세요? 아, 이거 힘든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럴 거면 여기서 대기하는 의미가 없지. 이번 파츠의 병질이 제일 세긴 한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건 좀 힘들지. 미치겠지. 뭔 경우냐? 아, 쟤네구나. 가세. 돌진. 기병선에서 정리해. 이거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비빌 것 같은데? 회복도 좀 찍어놨고 사상자가 적어지니까 상위병증 줄어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금방 채워서 갈 것 같다. 밀어 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명 사망, 세 명 부상. 아 이거 좀 큰데. 야야 저 야 놀도록 끼고 싸우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압살할 줄 알았지. 하나도 안 죽고 다치지도 않고. 설마 상단 따위한테 밀릴 줄 몰랐지. 아 정신을 붙잡고 잘 해야겠다. 노래도 한 키 올리고 향신료. 그 자리 애들 데려와도 될 것 같은데. 아 좀 더 기다려야 돼. 아 야 너무 헬이다. 나가도 답이 안 보여. 두간마을에서 가져왔지. 엘크트린 가서 식사거리나 챙겨와. 아 저 빨리 가. 들어가자. 밀자 이제. 오늘 들어간 것 중에서 가장 병종 센 것 같은데? 처음 돌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전부 상위잖아. 그렇지. 가자. 들어가지 않으면 돼 아무나. 잠깐만 자 타임. 큰 창 까마귀 하나, 기사 15, 상위병종 후스카를 둘이랑 도끼병 셋. 꿀 뺄 수 있죠 이거? 이번에 제대로 깎아먹자. 가자! 도끼병도 많이 죽여놔야지 재생이 더디니까. 맞아야 돼. 나 죽어야 돼. 그렇지. 뺄라면 죽어야죠. 갖고 뺄라면은 깜깜하게 합류돼 있고 지금. 야 교환비 더 좋아. 아 물론 그래도 빼야 되긴 하는데 일단 더 좋. 아 야야야 죽을 뻔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훅 갈 뻔했네. 흥까마귀 넷 좋아. 무장도끼 하나. 큰 창 까마귀 용병은 다 죽인 거 같죠? 저거 둘 죽었으면은 후스카를 둘 후스카를 다 죽은 거 같고. 15이나 죽었어?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야 15 죽을 정도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560이나 돼. 많이 쳤어 순식간에.
근데 일단 큰창깜하게 죽었으니까 셋 결과적으로 3명 간 거네. 야, 나는 이제 질이 올라갔으니까 계속 떨어졌던 질이 한번 보충이 됐으니까 빨리 가서 이제 보충 가서 싸우면은 충분히 밀수 있을 거야. 아마도 그러길 바래. 아, 이거 포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거리 동선 생각하면은. 야, 많이 죽긴 한다. 우리는 공격당하니까 얘네가 잡는 게 오히려 낫다. 빨리 보충하고 보자. 바로 보충하고 올라가면은 내 생각에 회복까지 돼서 전투각 나온다. 너무 좀 깜짝이야. 정면으로 와 놀라게. 개복치 될 뻔했잖아. 가자, 빨리 가자, 올라가자, 바로 가자. 군단병? 몸가랑 흑기사 둘. 됐어, 필요 없어. 그걸 위해서 싸울 순 없고. 시간 아까워, 시간 아까워. 회복도 해야 되니까, 만약 당하면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길 수 있다. 잘 빼고, 이거 뭐냐? 아, 이겨도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거 끌고 오지 마! 꺼지, 절로. 미친 게임, 저거. 중립까지 도와주네, 저거. 군주 왜 잡혀가서 죽냐, 저거. 이해가 안 되네, 쟤는. 아, 한 번. 아, 됐어, 그냥 바로 들어가. 한 시간이 아까워, 지금은. 들어가. 아무 추가 없다, 이거. 가자. 추가 시기를 넘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겠지, 그, 창, 용병단은. 빨리 죽여줘봐, 나좀 죽여줘. 그래. 빨리 누웠지? 교환비 가져와라, 가져와라. 아, 야, 왜 이렇게 밀리냐, 갑자기. 한명 죽였다고? 도끼문 많이 까긴 했네. 도끼문 몇 명이야, 그래서. 야, 역시 파이어즈베인이 도끼병도 세다. 이 도끼병 26명 남았네? 도끼병 죽으면 진짜 없는데, 기사밖에? 이거. 완전히 이거 10대까지 내려가면은 교환비 압도적이지. 그 하하가 15짜리로 나오잖아. 아무리 쟤네여도 정도가 있지. 15짜리로 이기진 않을 거 아니야? 거의 1시간 동안 작업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겨야 됩니다. 또 수가 적어져서 갑자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회복 능력은 어때? 찍은 값어치 해야지. 가서 도착을 딱 하면은, 그리고 각을 재놓으면은 회복이 될것 같다. 아, 데리고 있어도 저딴 거 데리고 있냐? 짜증나게. 합좀 줘봐. 야, 15레벨짜리 40명. 이거 아닌데. 야, 이거는. 이건 좀 그런데. 아, 15, 40은 좀 그런데. 이거 회복해야 돼, 나. 개손해야 그러면. 흑기사는 내가 잡아야겠다, 이거는. 그렇지, 레살다이언. 잘한다. 야! 야, 지금 도적 주제에 지금 덮친 거야? 흑기사 한줄 알았네. 야, 15레벨이라고, 꼴에 15레벨이라고 딜 넣는 것 봐서.
아, 야, 저게 말이 맞아? 아, 야! 빨리 쓸어버려. 사망 없고. 사망은 무조건 없어야지, 내가 이득 보려면. 빨리 밀자. 데미지도 입지 마. 바로 공성 가야 돼. 야, 세뇌 같은 거. 아, 그런 거 죽지 말라고. 아, 미치겠네, 진짜. 군단병 너 중장병 너무 쓰레기야. 아, 파이어즈베인 언제 저거 전쟁 나냐, 제국이랑. 전쟁 나면 내 생각에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거의 뭐 전쟁을 한다기보다 마실 나온 기분으로 와있는데, 얘네. 좋은 타이밍에 제국 제전이 나야지 내가 저걸 지켜요. 한 번에 그냥 다 도루묵 될 수도 있어요, 뺏었다가. 각을 좀 재놓고 압박을 계속 하면서 들여와야 되는데. 백은 안 돼. 이거 후달려. 바잭마을 약탈 크다.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쟤 저기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저거 잡으면은 바로 싸울 수 있어. 뭉쳐 돌진 못하게. 돌진만 막으면은 그냥 허수아비다. 빨리 와, 군단병 앞에 가 있지 말고 빨리. 가자, 야, 가자. 잘 잡는다, 쟤네. 잡기엔 너무 가깝지. 그렇지. 따라와. 아, 돕는 정도면 괜찮아. 여기서 먹는 양이 있으니까 일단 8자리 남아 있고. 렌즈 차징만 못 하면은 그냥 돕는 거지. 몇 명 남았어? 11명? 좀 많이 남긴 했네. 네발톱 하나 다운. 빨리. 야, 뭐해? 옆에 보고 칼질을 하라고. 그렇지. 열심히 싸워봐. 잠깐만요. 아, 주술이 안 좋지. 어, 용병해야지. 종자랑, 아, 이런 애들 데려가지 마. 아, 이거 36전에 데려간다. 내 너랑 여기까진 받아준다. 다음은 없어. 몇 명이야? 105. 105 안 되지. 아, 저 얼마 잤니? 야, 고세 엄청 찼네. 아, 씨. 들어가 있겠다는 거야 지금? 저건 안 돼. 야, 용병 진짜 고용해야 되나 진짜? 리얼? 돌아갔다. 천천히 가. 아, 절로 갔네. 얻어서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넷 됐어. 들어가서 한번 조여주고. 마을 따위 아무래도 좋다. 마을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 그렇지. 누웠고. 어, 야, 왜 이래? 까마귀 둘. 무장 도끼가 나왔었어? 야, 이거 왜 도루묵인데? 도끼병 몇 잡았어? 12. 이러면은 사실상 이득 보는 거 없는데, 거의 없는데 이러면은? 야, 오히려 많아졌어. 640이야. 어쩔 거야, 이거.
살잡이가 엄청 늘었네. 그리고 이제 하위병정 50 들어있고. 아, 근데 괜찮아. 상위병정만 까이면 돼. 상위병정 까이면 순식간이지, 뭐. 저렇게 늘어나면 오히려 나올 시간도 많고. 아, 제발, 나 자투 한번 먹어주면 안 되냐? 저런 거. 저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안녕하세요. 그렇죠. 아, 이 병신아. 누가 3킬해? 그거 쏙 삼켜버리네, 입에 넣고. 무시무시한 녀석, 저거. 밥이 없어. 아, 뭐야. 하지 마. 뒤져, 진짜. 붉은 해적 다니네. 해적인지 형제단? 형제가 어딨어, 그래. 해적놈들이 무슨 형제야. 뒤지게 맞아야지, 그냥. 그렇지? 20레벨 맞냐? 날로 20이야, 쟤는. 야, 오, 4만원 주로 쓰나? 공성하다가. 나쁘지 않아. 가자. 잠깐만, 야, 합류하기 전에 싸워야 돼. 합류하기 전에, 야, 잠깐만, 나보다 빠르니? 아니지. 위로 가. 대학선으로. 야, 좆가. 좆가. 씨발 화평이야. 야, 이거 안 돼. 전투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야, 이거 이러면은 아무 소용 없어. 여태까지 한 거. 야, 화평 조약이 얼마나 긴데 기간이. 그걸 왜 합류하냐, 병신들아. 잡을만 할지도. 아니야, 악마 제사장 선에서 정리돼. 야, 왕까지 온다면 내가 모르겠는데. 야, 저 합류 좀 해봐, 쓰레기들아. 그냥 무시하고 가네, 쟤네. 그렇지. 이름 잡지.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름 이득 보는 거 하나도 없는데? 경험치 이득? 꺼져, 경험치, 진짜. 아, 이거 이득, 볼 것도 없어. 지금 전쟁도 못 걸잖아, 내가 함부로. 그나마 이제 화평이 맺어서 돈을 들어온다는 그 정도인데. 이게 뭐야? 왜 화평 맺었어? 딱 먹을만한 부분인데. 그대로 그냥 싸웠으면 진짜 개꿀 빨수 있는데, 아. 보충 한번더 해야 되나? 얘들아, 빨리 와라. 나만 보내지 말고. 15짜리가 많아서 걔네가 다 이제 기병이다 보니까 적당히로 오죠. 한심하죠. 걔네 기병 맞냐? 쟤네가 기병 340 적은가? 조따구로 오네요. 기병 쪽에서 합류시키자 그냥. 앞에서 뭐할 거야? 어차피 싸울 것도 아닌데. 싸워도 죽으라 그래. 경험치 먹어야지. 멸치비나 하자. 기병 라인만 받쳐줘도 어디야 그게. 돌진도 못하는데. 아, 뭉쳐서 갑니다. 애매하게 흩어졌다가 합격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짜리 학살하는 게 나을 뻔. 아니야, 딜 넣어줘야지. 군단병 토착 넣어야지. 누가 넣겠어? 그렇지. 별로 안 세네. 레벨만 높아. 사교도는 레벨 비례해서 엄청 센데, 얘네는 병신들이야. 악마나 이그노스 제사장? 뭐 55, 50, 60 이런 애들만 아니면은 악마가 진짜 세지.
쟤는 좀 불편하다. 왕도 있네. 야, 왕 오랜만에 본다. 근데 얘네가 내가 안 본 데서 열심히 싸웠을 거야. 파이어 집엔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 아마 계속 싸웠으니까 붉은색도 막 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싸우림이 빠져서 이게 내려놓은 것 같고 이제 악마 먹는 건 개꿀이네. 경험치가 완전 이제 경험치 바닥이잖아? 340짜리 나왔을 때 지금 340 15짜리 계속 나왔을 텐데 저기 달려가가지고 영웅들만 비벼줘도 경험치 얼마야? 개꿀이지? 세뇌긴 해도 잘 안 죽을 테니까? 얘는 세뇌 안 아프니까? 나도 먹자 검치. 상치료를 찍어야 된다 이거. 상치료 1원만 더 해도 두 개 찍잖아. 아 그냥 힘 찍어야 되나? 아 나 루나머 입었다가 안 죽으면 어떡해? 안 죽어서 벨트 못 빼가지고 전멸당할 수도 있잖아. 아 루나머 안 입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거면 차라리? 세력이 좀 그렇네. 내 병사들이 이제 받쳐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기사단을 뽑아버리면은 몰라도 지금 루나머는 좀 오반데. 야 빨리 우리 애들이 가서 먹어야 돼. 뭐 하는 거야. 돌진해봐. 경험치 캡슐이라고 쟤네들은. 아 쟤네 왜 이렇게 날쌔냐. 아까 싸울 때 좀 진영 잡아주고 느리는 듯이 가더니 15레벨만 남으니까 아주 다 쓸어먹네 아주 개새끼들. 내꺼야 내꺼. 아, 나 때리지도 못해서 칼도 못 쓸어서 그렇지. 먹어주고요. 캡슐을 좋고요. 방패를 든 게 아까울 정도로 캡슐이죠? 한 손으로 한 방이네? 개꿀. 어깨뽕 하나. 투구도 안 쓰고 덤비는 놈들 하나. 그렇지 캡슐 딱 돼. 나 레벨 몇이지? 카리스마 찍을까? 아 내 건데. 쫓아가 죽여버려 빨리. 뭐 하는 거야? 보병인데 못 잡으면 어떡해? 아. 금괴 좋아. 빨리 돈 보충하면서. 그렇지. 포로 몇 명이냐? 60까지 내려갈 수 있네 나. 야, 얼마 만에 말린 고기 먹는 거야? 동료, 저 녀석 무기 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룬 도끼 얼마야? 양날 도끼는 그냥 아씨 개쓰레기네. 아. 상위 병정으로 보충하는 건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지금도 충분히 상이고 도시가 필요한데 얘가 필요한데 올라갈 거 보면서 이거 완전 고문이야. 힘들게 까는 거 올라가는 거 지켜봐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해. 전쟁이 아닐 때는 중립영웅 각을 보자. 아 물론 여태까지 안 나온 거 생각하면 나왔을 거 같진 않은데 뭐 할 게 없으니까 레벨링 하면서 레벨링만 할 순 없으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가 뻘짓한 덕분에 레벨링 할 기회도 많고 24밖에 안 되네. 레설다이런을 내가 봐야 되는데 옷을 17,000만 먹으면 된다. 금방 올리지. 레벨 자체가 지금 낮기 때문에 이거 내가 시간은 중립영웅 확인하려고 돌려서 많이 간 거지 사실상 이제 오래 안 했거든요. 왜 노래가 시끄럽냐. 저 노래만 더럽게 시끄러워. 5만원이면 다음 전투까지도 아직 돈은 남으니까
야, 이거 자투 안 나왔어? 영호? 알파판데? 3,000원 이득. 또 들어오는 건 아주 황홀하다, 황홀해. 아, 이 노래 왜 이렇게 커, 진짜? 그냥 꺼져버려. 포로도 못 팔았지. 애끼리 먹어라 그런 건. 아, 피눈물이야. 보충되는 걸 지켜보는 나의 심정. 현상 유지를 하면 안 돼. 빨리 복구해야 된다고. 쟤 점점 세진다고. 어딨니 얘네? 종명호 안 나왔냐? 설마 그냥 아예 안 나오나 본데. 얘네 이제 큰일 났는데. 내가 잡을 수 있는 중립 영웅이 자투가 제일 편해. 거리도 생각하면은 자투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투님께서 계시나요? 개 같은 거? 우리가 자투 사냥이나 할까? 9명이야? 맞네. 가자. 예. 치바엔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싱클레어 아니면은 뭐 할보들 주던가. 아, 아무거나 줘야 될 것 같은데. 야, 한 방이야? 새끼 오지는데 한 방에 죽인다고? 기계적인 타격이야. 좋아. 약간 그런 게 있나봐. 얘네가 싸우는 건 되게 단순하게 싸워서 쉽잖아요, 플레이어가 잡으면은. 때리는 거 타점 하나는 완벽하게 보나봐. 가속 받는 것부터 해서. 그거 보면 놀라. 죽는 거 보면 우리 애들. 렌치하신 게 아플만 해. 컴퓨터에 장점을 잘 살렸어. 근데 그 멍청한 전술을 못 살렸기 때문에 앵그리 버드지 뭐. 부딪히고 죽는 게 전부야. 레살만 하나다운. 난민 어, 진짜 안 나왔네? 샤투? 아, 이거 너무 내가 끌려가는데 게임에? 시간만 낭비하고. 야, 전투부대도 없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드샤르랑 싸우고 있는데 저렇게 드샤르한테 개작살라고 다녀? 야, 드샤르한테 개작살난다고? 어? 드샤르 세긴 하지. 근데 저거 좀 오버 아니냐? 말티쉐라도 보자.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생각에 안 넣어놔야 되나? 그냥 너무 할 게 없어 지금은. 말티쉐 각이라도 보자. 여기 저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없겠지. 군량 없어? 그러지 마. 군량이 없어. 싸다 소세지? 아, 올리브 비싸다. 포도도 비싸네, 개 같은 거. 아쉬우니까 산다. 아, 심각하다, 심각해. 심각해! 쿠알리스를 원한다.
잘 비워보면 나와있지 않을까? 왜 아무도 없냐? 근데 어떻게 중립용이 활성화됐다고 뜨는 것도 없고 내가 못 봤나? 봐봐 안 떴어. 저기 누가 뭐 해서 그런 것도 없고. 이단 신문관도 찌꺼기만 남아있고. 이걸 이긴단 말이야? 이걸 싸운단 말이야? 조바 아니니? 쿠알리스를 원해요. 하나라도 일단 줘봐 쿠알리스. 아 기가 기막히고 코막히네. 이거 어떡하냐. 동료들 업해줘야겠어. 그냥 다 무시하고. 나는 됐어. 나는 강해질 생각이 전혀 없어 이제. 나는 여기까지야. 동료들만 올려주면 될 것 같아. 나는 동료들만 올려주고 잘 거야. 눕방 메타 해야지. 이 정도 올렸으면 충분하지 뭐. 아 물론 그걸 안 올리긴 했는데 30 찍을 거 아니야 어차피 찍다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몇이야? 아 찍겠지 뭐. 지도력은 어떻게 포로상에 하나도 안 보이냐? 전략 안 찍을 거잖아. 책이나 살까 그럼? 어? 홍검 나왔다. 뭐하니? 빨리 나와주렴. 내게 쿠알리스를 바치렴. 그리고 빨리 쿠알리스를 내게 바쳐. 아, 킵해놔야 되나 이거? 돈 주지 말고. 너무 불안한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없는 거야? 줄카 없어? 유다 K 유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내가 더 빨라. 아 이번 버전 문제가 좀 큰데? 나 이거 좀 힘든데? 먹을 거 없어. 군대가 저 정도면 힘들지. 자투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아 중립용이 그냥 한 명도 없는데 이실 쟤네 안 죽은 애들 빼고 내 침묵된 애들 빼고 어떡하냐 난. 그렇지. 우리도 이제 화평주가 끝나면 바로 가는 거야. 나 준비됐어. 아 사교도 군대잖아 이씨. 불기 어딨어. 드셔로 빨리 화평 맺지 말아라. 드셔로 해야 된다. 힘내야 돼. 버티면은 이겨. 파이어즈베인만 일단 까두면은 숨통 트여. 저거 하나만 먹으면 돼. 불기 그런 거 없어 진짜? 뭐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하나도 없고. 아 진짜 중립용 하나도 안 나온다 이번 버전. 그런 거 없었잖아 뭐 패치한다는 그런 거 번역 없었는데? 그냥 안 나와. 그냥 안 나오기로 했어 어떻게 이거.
가자. 이게 말린 선수 왜 이렇게 많니? 등장과 동시에 증발해버려. 얘네들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어떡할 거냐고. 많이 데리고 있냐 뭐 이렇게. 악마 10명이야. 깜짝이야. 여기까지 왔냐 쟤? 나 할 거 없어. 책이나 읽자. 진짜 할 거 없다. 아예 없다. 진짜 하나도 없어. 영 뜰 때까지 대기나 사자. 설마 이거 전쟁 하겠지. 어 이거 같이 지금 2대1 구조인데 여기다 껴야지 말이 꿀 빠는데. 원래 이런 상황 이렇게 크면은 커터크 인식하면 합정군 때리거든요? 때릴 거야. 합정군 때리면 그냥 순식간에 밉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렇게 땅이 많아도.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무기 하나만 받아볼까? 젠? 괜찮다? 못 끼고 있냐 쟤? 도끼가 좋은데. 이것도 괜찮네. 나쁜 무기가 아니네. 좋은 거 끼고 있네. 너 쟤 타임 생각하면 저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세지. 대기해. 책이나 읽어. 공부해. 중립용 안 나오고 있죠 계속. 끝장이야. 중립용이 안 나와. 아, 전쟁도 안 나, 용도 안 나와. 아, 야, 그냥 용병으로 붙어버릴까? 다 빠꾸하고. 다른 나라 장군이지만 용병으로 써줘. 어떠지? 좋은 생각이지? 개 같은 생각인가? 안 데려가. 어딘가 있는데 내가 못 본 거면 좋겠다 그냥. 내가 못 잡아도 좋으니까 제발 리젠이라도 시켜줘. 희망이라도 줘. 정립용 없어 그냥 아예. 난 700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 같아. 어떡해. 이거 어떡하라고 나한테. 아예 안 나오잖아. 리디아나 먹으면 뭐 하는 거야 얘네들. 리디아나 먹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게임하는데. 야, 이거 위험한데? 야, 제국만 크면 안 돼. 드샤르도 커야 돼. 그래야지 약간 괜찮지. 다음에 아웃돼버리면 어쩔 건데 저렇게 크다가. 드샤르 은근 센데. 나 저번에 드샤르로 정복했는데. 전 버전에선. 6만원이야? 안 나와. 어 중립용 안 나와? 전쟁이나 해. 책 읽었니? 얼마나 읽었니? 66%야? 저기서 책이나 읽자야. 그래도 드샤르는 드샤르다. 나름
우리보다는 잘 버티네. 도시 하나 없는 건 똑같은데. 울프보드가 있었다고? 아, 화요집이랑 화평 맺었네 저 새끼. 손절했네. 있던 없던 상관없어. 어차피 젠이 안 되고 내가 어떡하겠어. 울프보드 있다고 안 떴잖아. 전쟁을 떴나? 기억이 안 나네. 아일라디오. 어, 나온다. 슬슬 나온다. 뚫렸냐 설마? 뚫렸냐? 이제 나오는 거냐? 바톤 터치하는 거야? 아일라디안은 안 돼. 아일라디안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어, 그렇지. 전략가. 내가 아일라디안 먹어야 되는데. 아일라디안 한번 먹었다고 해서 침묵이 풀릴 정도로 침묵이 낫지도 않고. 이슬란이 아일라리아보다 센 것 같아 그냥. 내가 먹여준 게 있긴 한데 그럼 별개로 그냥 센 것 같아. 자투군데 안 나올 거야 진짜? 아무도? 알토가 됐잖아 슬슬. 야, 기산 별로 안 차네. 야, 많이 찼다 근데. 800이요? 강력한 군대를 일으켰다는 게 자투 군대 들어갔다는 거잖아. 아, 군대 말고 영웅을 데려오라고. 쓰레기들아. 영웅을 데려, 영웅을! 아, 미치겠네. 근데 왜 영웅 데려, 영웅! 희망을 갖지 말아야 되나, 진짜? 아, 씨. 울프보드 어디 있었냐, 근데? 바클레이가 이제 윈드홀름 주변에 상륙을 했다. 상륙했으면 영웅은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상륙한 거 아니야. 상륙만 한 거지 그냥. 그렇지. 어디 뭐 저런 애들만 있냐. 영웅은 안 나오고 저런 애들만 나와. 아이씨. 전쟁 좀 해봐. 7만원이야 이제. 이번에 뚫을 것 같아 느낌상. 뭐하냐 여기서? 밥이 없어요. 요요요. 야, 제국이 이겼어 화이어즈베랑 한탕해서. 대박이야. 그래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제 쳐들어가면 돼 이제. 야 쳐들어가면 돼. 우리 땅이야 그러면. 포인트블 우리 거야. 돌아오는 거야 우리한테. 난 대기하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끈질기냐? 아. 걸 거지 이제? 난 준비됐다. 난 여기 대기할 거야. 쟤는 포션을 남겨둬. 쟤는 나중에 잡아서 병력 없을 때 빨아먹는 걸로 하고. 시방 지금 농부들 공격한 거니? 어? 이 먹었네? 어쩔 수 없지 뭐. 아, 그레고리야, 또 뭐랑 싸우다 털렸어.
자투 근데 왜 다 여기 있어? 자투 밥집이야? 야, 어제 중립용 하나도 안 나오고 군대만 저렇게 많아. 군대만 10개는 있는 것 같아. 머리 없는 뱀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지네 동네엔 또 아무것도 없어. 다 도망다녀. 아무것도 없어. 괴자로 갔네. 아, 다행이네. 이제 힘 빠지지? 심사랑 너희 싸우냐? 어우야, 진짜 안 나오네. 이 게임 스트레스야. 그감이야. 내가 하는 게 없어, 지금. 저런 숫자인데, 보통.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 여기만 안 나온 게 아니라 뭐 불을 켜고 나발이 그런 거 없죠? 죽음의 교단, 체즈, 뱀 여신, 추종자. 아 이거 아니지, 말티즈가 아니잖아. 아 저런 것만 나와? 저거 랜덤으로 해서 쟤네가 나온 거야 그냥? 영웅이 안 나오고? 아 뭐 이러냐? 지금 나라가 세서 못 나오는 건가? 그럼 파이어즈맨이 세서? 아니 저번에도 셌어. 저번에 살려면 쎈데 막 나왔어. 싱클레어. 체지 근처에 상륙했다면서요. 얘네냐? 설마 아니지? 롤루루가 상륙했는데? 뭐냐 이거? 악마 숭배자랑 살인 청부업자? 집회도 있네? 아시코만에서 온 붉은 형제단. 파비우스는 기소됐습니다. 20분 동안 안 나올 거 예상합니다. 내 생각에 전 절대 안 나와 이거.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돼버려서 좀 많이 아쉬운데. 제국이 너무 밀어버리면 좀 애매해지는데. 여기서 지금 합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우리 집 개새끼 존나 짖네 진짜. 어 지금 가스레인지 하고 있거든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바꾸고 있습니다. 10년인가 20년인가 가스레인지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열화 대고 해서. 아 그래? 팔콘 다크 성에 모여 있다고? 파이어즈벤 개작살나는데? 어, 야 밥이 없다. 귀신같이 찾았다 야. 답 없어 이거. 나 아무것도 못해. 되긴 하자. 이렇게 막 싸우라 그래. 운 좋으면 살겠지 뭐. 전쟁도 안 나고. 어떻게 뭐 중립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살레온이 거의 최강인 상태였는데도 안 나왔다면 중립영호? 근데 지금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버전으로 낮춰놓은 건지 아니면 버그인 건지 모르겠네. 아, 너무 안 나와. 아 쟤 왜 저렇게 짖냐. 아... 아 전쟁 좀 해봐. 야 화평 맺은 지가 언젠데. 화평 조약 끝난 지가 언젠데 전쟁을 안 해. 전쟁 좀 해. 나 그냥 나라 세워버릴까 그냥 혼자서. 아 씨 세울만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나와봐.
아 씨발 방송 할 수가 없네 이거. 야, 어딨냐 이슬란드를. 아 저렇게 오면 못 잡잖아. 야, 야 찌꺼기를 껴야지. 아 쟤는 도망가냐. 저 어디 가냐? 얘만 끼면은 잡는 건데. 아 잠깐만요. 아우씨. 안 되겠는데. 재산권. 그 망할 놈의 재산 좀 그만 나오고 뭐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야 군, 아 너무 이거 중립용 안 나오니까 너무 할 거 없어 진짜 인간적으로. 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어 네이티브 더 할 거 없어. 미치겠네. 군대를 모아 성전을 선포해서. 저거 중립용 아니죠? 그냥 이단 신문관 모인 거죠? 떠돌이 기사 셰이크 살라반? 이거 뭐냐? 중립용 아니잖아 저거는. 중립용인데 그거잖아. 이거 그 나라 간의 그 영웅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어 파이어즈 베인 쪽이었나 보네. 그런 거겠지? 안 떴잖아 나한테 알람. 아니면 옛날에 떠서 내가 모른 건가? 아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나 할 거 없는데 진짜. 아 근데 이렇게 만약에 알람이 안 뜨고 떴어도 내가 이렇게 못 찾을 수가 없지. 쟤네 피터지게 싸울 때 전쟁 좀 걸자 인간적으로. 아 진짜 더럽게 한 거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어떻게 1대1 구도일 때는 걸면서 저때 안 거는 거냐? 이게 보통 이렇게 되냐? 아니 화평 기간이 끝났는데 왜 안 거는 거야? 그냥 팔어 그냥 짜증나. 300원에 팔 수 있지만 그냥 팔겠다. 생선을 사야 되니까. 진짜 없는데? 아씨 아 너무 없잖아. 소식이 들리는 게 랜덤이 됐나? 그래서 그런가? 안 들릴 때도 있고 어느 구간을 지나가야 들린다던가. 그래서 내가 못 듣는 건가? 아니 그래도 이거 볼만한데 솔직히 이렇게 싸돌아다녔으면은. 내가 가만히 기다린 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이걸 못 찾는다고? 자투 쪽에 내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안 보여. 저 군대지. 아 뭐랑 싸우는 거냐. 알라디안이랑 싸우는 거냐. 알라디안은 그럼 아웃이네. 아웃해라 그래. 어 야, 근데 그 코단 뭐야 60짜리 하나 날라갔고 알라디안까지 날라가면은 이제 없는 건데. 울프 날라가 그러면은 숫자로 로테이션 되는 거면은 나와야지 이번에 쟤 죽으면은. 쟤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멍청하게 당하는 것도 골때리긴 하다. 중용은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씨. 아, 할 거. 걔 노잼이야, 진짜. 야, 이거 중립용 잡으려고 내가 펜도를 깐 건데, 중립용이 안 나오면 어떡해. 중립 병사만 나오잖아. 어쩔 건데, 이거. 악마 소환하고 말이야. 자. 나 벌써 20분째 찾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글르지 않았습니까, 이거? 없어.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냥 아예 없어. 있으면 나왔겠지 이미. 아, 1,000명이야 근데? 양아치네.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케이유다랑 줄카 둘인데 나올 법하잖아. 짜증나. 짜증나. 대기나 하자. 다음 활로가 열릴 때까지 대기나 해. 아, 진짜 아예 안 나오네. 아, 그냥 하지 말까? 아, 너무 안 나와, 이거. 말도 안 돼. 아, 쿠알리스를 먹는. 이게 유일한 네이티브와 차이점 아니야. 네이티브 더 진행 안 되잖아. 나라가 적어서. 오늘도 출가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나왔죠? 소문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고. 확성 파이어 주변에 화평 맺었어. 덤비겠네 그러면은. 한창 싸울 때는 안 덤비고 맺었으니까 덤비겠지 뭐. 그치? 제국이랑 덤비는 거 아니야 갑자기? 개 뜬금없이 2대1로 덤빌지도 몰라. 근데 여기 떴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 나는. 뭐뜬거 맞냐? 혹시 어디서 뜬 거야? 없어. 줄카 나왔다. 야, 줄카 나왔다. 줄카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 줄카 있어. 제발 내가 보이는 데서 내 손을 죽어줘. 제발 줄카야. 부탁한다. 제발. 줄카야, 제발. 내 손에 죽고 쿠알리스도 죽어. 100%야, 100%야. 일로 와.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빨리 와. 애매하게 잡히지 마, 애매하게. 야! 너안 도와줄 거야. 왕 없냐? 알데니 지금 왕도잖아. 왕도는 아니지만 왕성이잖아 지금은.
야, 파이어즈맨한테 가자. 오, 야 왔다 왔다, 야 왔다, 야 왔다, 야 왔다 왔다. 한 명 할 거지? 그렇지. 잡았지? 줄 수가 없지. 아, 왜 이래. 야, 사냥꾼 좋아. 하씨, 긴장돼. 아, 긴장돼. 아, 긴장돼. 주세요, 제발. 도망갔다 뜨지도 않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야, 왜 안 뜨냐? 아니, 나 잠깐만. 못 먹은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안 뜨는 거야? 아, 나 이해가 할 수 없네. 이거 못 하겠는데, 이거? 아, 잠깐만. 좀 봐야겠어. 사이 들어가서 보고 와야겠어. 아... 버그 때문에 안 뜨는 거야? 뭐야? 아니 원래 도망가면 도망쳐도 뜨거든요? 타임? 아, 아니 이거 마블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 카페 들어가도 댓글 자체가 없는데? 아, 미치겠네. 보아디스만 안 나타난다. 동료가 특정 동료만 안 나타난다. 아, 안센도 없어진 사람이 있고. 아, 이게 나오는 것도 약간 막간 안 나오고 동료는 다 나왔거든요. 3.93 한번 쳐보자. 버그가 많은데 이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번 3.93 문제가 많다. 아, 영웅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거는 그거라 그러네. 그거 그 뭐야, 자동 배치해서 그렇다 그러네. 모르겠다. 근데 한글 패치를 한게 아니라 그냥 버전업이 되면서 한글 패치가 돼 있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알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이렇게 안 나올 거면은. 아,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냥 뭐 기다려도 막 나왔었었는데. 뭐, 안 나오는 그게 있는 건가? 아. 야, 지금 며칠 차야? 1065일 차인데, 아,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 약간 이제 먹는 것도 좀 이상해. 아, 내가 우리의 왕으로 먹었는데, 우리나라 왕으로 안 뜬다고? 드샤르랑 전쟁하네. 됐고. 우리나라 왕으로 먹었는데도 안 뜬다고? 이해가 안 되네. 아씨. 아, 뜬 거 보니까 줄카 쪽 애들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다시 해서 쿠알리스 잘 나오면 1000일 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스탄까지 해서 1100일? 1000일? 1100일 정도 먹을 것 같은데 이미 1000일이야 이거 쿠알리스가 안 나와서 어쩔 거야 이거. 아주 아싸리 그러면은 카리스마 키로 하자. 아. 지능 키를 따로 두고 두 명 두면 되잖아 지능 키를. 카리스마를 내가 찍고 그렇게 해서 공성까지 하면은 아 다시 해야 되나 그러면은? 다시 했는데 같은 버전에 또 안 나오면 어떡해.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하면 나을 것 같은 게 다시 했을 때 문제없이 먹은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불안하다. 교관을 내가 안 찍었구나. 좀만 돌려보자. 아 이거 이번 회차 접어야 될 것 같은데? 판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안 될 것 같은데? 3.8버전을 다시 끌고 와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아 이거 자동 업데이트해서 그런가? 왜 안 나오지? 아, 전엔 나왔잖아 전 버전은. 근데 내가 그 번역된 걸 읽어보니까 패치 안 써있어. 어 리젠 좀 줄였다고 안 써있어. 근데 리젠이 너무한데 저번 영상 때 1000일 안 됐었지 않나? 근데 막 나왔잖아 하루에 막 4개씩 먹었잖아. 이거 하루 종일 돌려도 한 명 나오니까 먹을만한 애가 심지어 그것도 못 먹었죠. 도망치기도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100%였는데 100%여도 아 15% 이하라서 안 나오면 도망친다고 나오지 않나 그래도 못 먹어도? 나오지도 않았어. 어, 쿠알리스 문제는 좀 심한데? 제일 최종 컨텐츠 아냐 쿠알리스가 100명 이상처럼 계속 다니고 있네. 판 접자. 어 안되겠다. 안되겠어. 쿠알리스 안 나오면 나 이거 못해. 이름 바닐라랑 똑같지 뭐. 바닐라 깬지 얼마 안됐단 말이야. 자 다른 모드로 하자. 안돼. 야 0.01 버전 전에 하루에 막 4개씩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없으면은 혀가 다 꼬이잖아. 얼마 있냐 넌? 10만 원 언제 생겼냐? 파이어집에 나오네 이제. 말도 안 되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뭘? 참 뭐 여기까지 하죠. 어 펜도르는 버전 업이 되면은 이어서 하던가 하겠습니다. 안 나와. 이거 다시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내가 보니까 3.93 버전에 문제가 이거 말고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와. 많이 안 나와 이거. 불일기 한 번도 안 나왔어 여태까지. 1000일 넘었잖아. 말티시 한 번 나왔지. 하하도 한 번도 안 나왔지.
아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 아 조건이 있었나 그런가? 모르겠어. 어, 찾아보고 일단은 어, 여기까지 하죠. 어. 야, 야, 나 세계 정복 못하고 한 게 저번에 워서드 버그로 완전 게임 박살나가지고 못한 거 그거 말고는 처음인데? 아, 나 무조건 세계 정복하고 회차 접는데 어쩔 수가 없다. 나 이거 개인기사단 할 운명이 아닌가 봐. 저번에 세계 정복했을 때도 개인기사단 못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그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뭘로 했지? 뭐 극단장갑 기사단이었나? 뭐 그런 걸로 하지 않았나? 그걸로 세계 통일을 했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어. 그리고 살레온이 아웃돼서 재미가 없어. 살레온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다음 전쟁 걸리고 계속 이제 눌러두면 큰창 줄었으니까 시간 빠진 걸 내가 비웠으니까 먹으면서 끌어갈 것 같긴 한데 퀄리스 없이 이거 개인기선 하려고 킨 건데 개인기선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 너무 안 나와. 이거 이미 천일이면은 세계 정복도 가능할 텐데 하기에 따라서 안 돼.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다음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버전업이 되거나 배너로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모드 한번 찾아서 해볼게요. 팬도르는 한번 정복하게 됐으니까 세계 정복 안 넘으면 재미없지. 차라리 공성 저번에 3.92 버전에서 공성 안 돼가지고 패치됐잖아요. 공성에서 이제 빠꾸가 안 돼서 그때가 나왔어. 그 버전으로 계속 이어서 갔으면은 아 이거 공성 안 되겠네 하면서도 쿠알리스 먹어가지고 아마 다 키워서 봤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제욕으로 이거 안 돼. 쿠알리스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 못하지. 바닐라인데 그냥 중립병사 있어도 딱 의미도 없고 지금 없어. 안 나와. 그럼 다음 다른 걸로 가죠. 수고하셨고요. 바로 갈게요. 조만간에 바로 다른 모드 깔아서 갈 테니까 혹시 추천하실 모드 있으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영상에서 봬요. 뿅.